역시 어쨌든 특검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 기대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거고 특히 당 대표 주자들이 해법을 제기할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도 그게 대화 협상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죠? 예. 네. 자, 이 시간관 계상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 우리가 아까 진영대결 진영대결 했는데 여야 간의 이념정치 이념대결 아까 이종권 평론가에서 이야기한 대로 아주 건설적이고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망국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가? 그거는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정말 쌀불한 어떤 전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혁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5년 단위에 서로 간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이 대결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모든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 국회에서 우리 박 의원님 19대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국회에 가지고 이제 국민들도 어느덧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개헌 필요하죠. 우리가 같은 헌법을 이렇게 거의 뭐 40년에 가까이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뭐 그때 4년 중임제란다고 뭐 북한 대응을 안 하겠습니까? 다 하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각제로 확 전환을 하자니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사실 개헌 동력이 붙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능한 안 중에 4년 중임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개헌이라고 하는 성과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을 때 여기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이나 정치학계, 역사학계에서 윤석열 정부의 5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참 겁이 납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서 집권했지만 공정과 상식을 배신한 초보 정치인 특별한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것은 뚜렷이 없다. 이런 식의 서술이 된다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한민국 국가와 우리 정치에도 불행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본인의 임기를 예컨대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의 주기를 맞추는 형태로 일정 부분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이끌어내시면서 임기까지 단축하는 마당에 내가 하고자 하는 큰 개혁 한두 가지, 그것이 노동개혁이든 연금개혁이든 교육개혁이든 간에 야당에서도 우리 윤석열 정부의 레거시 한두 가지 정도에는 협조를 해달라라고 하는 큰 승부수를 던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남은 3년을 보낸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저는 그 지점을 대통령과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지난번에 이 최초로 이 정부 들어서 여야 영수회담 때 밀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사실 개헌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박지원 의원님이라든지 야당이 있는 분들도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면은 아마 임기를 제대로 수행할 맞출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밀사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교수와 임 교수가 거간이 돼서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실패예요. 드러나지 않았어야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윤 대통령이 아, 나 임기 1년 단축할게, 개헌 받아들일게 뭐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였다고 하면 함 교수와 임 교수는 한 30년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야 됩니다. 내 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언론에 나오거나 혹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그러면 그건 이미 끝나버린 거죠. 윤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그런 이야기까지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아마 보수 우파 진영이 탄핵되고 있다고 아마 뛰쳐나올 겁니다. 더군다나 박지원 의원이나 혹은 지금 조국 의원 같은 경우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유 1년 계획 저기 1년 후 내려오셔라. 이 얘기가 일사분은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니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더 이상 뭐 진행될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개헌 얘기를 하면 개헌은 지금 어느 쪽을 죽이고 어느 쪽을 살리자라는 식으로 개헌을 하면 아무도 어느 진영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진영이 모두 다 고개를 끄덕여야 개헌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2032년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2032년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두 번 더, 그 다음에 2027년, 그 다음에 2032년이고요. 총선은 앞으로 한 번 더, 앞으로 두 번 더, 2028년, 그 다음에 2032년입니다. 제가 왜 2032년을 얘기하냐면 2032년은 총선과 대선이 한 달 간격으로 열리는 해입니다. 우리나라의 헌정 역사에서 처음이죠. 2032년에 3월 달에 대선이 열립니다. 그 한 달 후에 2032년 4월 달에 총선이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둘을 함께 예측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연하죠. 왜냐면 수백억이 드는 행사를 연달아 치를 수도 없고 또 개헌의 완전히 호기입니다. 같은 시기에 딱 벌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032년이라는 화두를 물론 앞으로 벌었습니다. 앞으로 멀은 얘기지만 그러나 2032년까지 저는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 2032년이라는 화두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개헌과 탄핵 저지 있으니 100석을 넘어서서 108석을 국민에게 줬습니다. 이 의미와 관계에서 이 개헌 만약에 이룬다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대 야당이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이 전문가 학자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해오고 안을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 관계상 짧게 그냥 줄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개헌의 시기, 개헌을 할 때가 됐다가 아니라 개헌을 할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정말 40년 가까이 된 이 낡은 옷을 아직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문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두 분도 이제 대통령 임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권력구조의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헌을 하되 이 개정헌법의 임기와 관련된 뭐 적용은 뭐 다음 때 한다든가라고 하는 조항들을 이제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이 권력구조의 개편,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내각제로 가볼 것이냐라고 하는 새로운 이 체제로의 정안,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선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이 새로운 헌법 개헌이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합의와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회 아젠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사회적 합의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또 아까 우리가 21대 국회 과제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시대적 정신은 시대적 요구는 헌법에 어떻게 담겨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거대 담론들이 바로 이런 새로운 헌법의 시대에 맞도록 또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함께 내용적으로 충분하게 보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30% 초반대로 내려온 게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레임덕이라 할 수 있는 25%대까지도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어떻게 대통령 지지를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통해서 올릴 수 있을 건지 참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각에서는 탄핵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 정말 임기를 갖다가 국민과 함께 국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 대표님. 제가 이걸 뭐 안 찍고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찍고 계시기 때문에 부적절한 얘기는 참고, 충격적인 액션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보수 성향의 언론지의 높으신 분들을 만나서 왜 이렇게 한동훈 기사만 쓰냐 그런 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돌아온 답변이 대통령 기사를 쓰면 페이지 뷰가 안 나온다. 예, 보수 진영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하셨죠. 대통령께서 1년 이상 만에 아주 띄엄띄엄 기자회견을 하시고 질문도 그 정도로 많이 받으셨다면은 그게 일주일 이상 회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이야기하다가 별 새로운 것도 없네 하고 다 잊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문제는 국민들이 비호감을 넘어서 불호를 넘어서 외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뭘 해도 동력이 붙질 않는 상황이고, 결국 그러면 이제는 말이 아니고 특검이든 본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든 무엇보다 자기의 가족과 측근에게 더 엄격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취해지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단계가 지나왔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약간 어느 정도라도 회복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정책이든 뭐 정치적인 메시지든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관통력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대한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국토부 차관이 발표해서 좀 나아졌는데 대통령이 발표하는 바람에 신뢰가 낮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정근 평론가님. 천 대표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서 저는 짧게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KBS와 윤 대통령이 특별 대담을 했을 때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자랑스럽게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 참모들이 다 이렇게 좀 꾸미세요. 이렇게 뭐 화장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표정 지으세요. 하는 제안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시더라. 나는 자연스러운 게 좋아 라고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아주 자랑스럽게 기사들한테 이렇게 그 프레스 릴리스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바꾸셔라. PI를 생각하셔라.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를 생각하셔라.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국민들이 보고 싶은 대통령 상은 무엇이며, 국민들이 보고 싶은 대통령의 표정은 무엇이며, 국민들이 듣고 싶은 대통령의 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자신이 바꿔나가라. PI는 과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전에 청와대 그 수석 비서관도 했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 야당 입장을 좀 떠나서 국민 입장에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6시가 넘었기 때문에 짧게 정리하면, 맞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정말 함께 모셔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고 했던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도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실을 보면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이러한 결정들이 나오지? 말씀하신 대왕골의 프로젝트는 왜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어떤 대통령실의 운영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복을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그것도 인정하겠는데 결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천하람 대표님과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다 옳다. 제 의견 똑같이 앞에 동일하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제가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던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의 질문은 나중에 회장님한테 받아서 제가 기사로 이렇게 이 각 당 의견들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세미나인데 풀고 질문 한 개만 받을까요?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아마 다음 일정이 계시는 모양인데 그 우리가 이 앞에 시간 관계상 모두 발언도 안 했으니까 마지막에 우리 이 의원님들 한 30초씩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천 대표님. 예, 저희 개혁신당은 한국 정치의 면한대는 세대 기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대, 30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부모 세대를 설득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세 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다 80년대생입니다. 그런 만큼 한국 정치의 기존과는 좀 다른 젊은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도록 저희 개혁신당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이 두 분은 제가 가장 사실 기대를 거는 두 분입니다. 천하람 대표 역시 사실 개혁신당이 시작은 원안으로 시작했어요. 도복으로 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조국 대표 등 조국 혁신단 등 그렇게 가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세 명이지만 300명의 그런 이 능력이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요. 박수현 의원이야말로 사실은 제가 진짜 테레비국가 토론도 많이 하고 또 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눈 사이입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가장 이 사람만큼은 이야기하고 싶어 내 얘기를 하고 싶다면 알아들을 거야 라는 첫 번째 손에 꼽는 분이거든요. 오늘 비록 이 조금 각을 세우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본 마음은 정말 대화와 타협과 협상의 그런 국회의원이 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많이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박수현님. 예, 그냥 뭐 상징적인 표현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호수가 큰 산을 담을 수 있는 것은 그 호수가 넓고 깊어서가 아니라 호수가 맑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본 회의장에서도 대정부 질문을 할 때 한번 인용했던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또 국회가 국회의원이 그렇게 맑은 호수처럼 이 사회의 높고 거대한 많은 문제들, 과제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맑은 호수 같은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저부터라도 작은 노력이라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